Help me, help me! Leicester Square, Leicester Square. Leicester Square now. Where? Leicester Square. What's your recording, bro? Did you... Leicester Square. 밤늦게 런던 도심의 거리를 걸으며 스트리밍 방송 중이던 한 영국인이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갑니다. 그가 우연히 도로 한복판에 자전거와 함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관광객으로 보이는 동양인에게 뛰어간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진 동양인을 힐끔거리던 한 남자가 잽싸게 관광객이 손에 든 핸드폰을 뺏으려 달려드는 모습 보이시나요?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돕기 위해 달려온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도 말이죠. 동양인 관광객을 돕기 위해 달려간 영국인은 주변을 살피며 경찰에 재빨리 신고합니다. 전화를 하는 내내 혹시나 공격당하지 않을까 두리번거리는 모습에 저 또한 마음 졸이게 되는데요. 이 상황을 생중계로 보고 있던 사람들은 제발 조심해라, 당신까지 공격당할 수 있다. 런던 치안이 좋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였나? 라며 한숨을 쉬었죠. 사람들은 저 관광객은 자기 나라처럼 생각하고 런던에서 밤늦게 돌아다니다 봉변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 툴라모어에서는 대낮에 산책로를 조깅하던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23살의 애슐링 머피 씨. 그녀는 오후 4시에 그것도 운하를 따라 난 산책로에서 조깅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머피의 장례식에는 대통령과 총리뿐만 아니라 또래 젊은 여성들의 추모 인파가 대거 모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범죄를 규탄하며 아일랜드 국가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는 100여 개에 달했고 수천 명이 거리로 나섰죠. 영국과 미국,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모두 비슷합니다.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저녁 10시가 넘으면 집에 들어가는 게 불문율처럼 되어 있고 핸드폰은 가방에 넣거나 줄로 연결해 들고 다니는 게 일상이죠. 이런 상황은 한국인에게는 낯설기 그지없습니다. 12시가 넘어서도 산책이나 운동하는 사람이 즐비한 한국의 치안 때문이죠.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얼마 전에 발생한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영국에서 공개한 갤럭시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한 여성이 새벽 2시에 집에서 나와 도시를 누비며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나는 누구나 달리는 시간에 달리지 않는다며 자신만의 생활 방식으로 산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런데 광고가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BBC를 비롯해 여성안전시민단체까지 무신경하고 비현실적인 광고라는 일침을 가했죠. 특히 여성단체의 거래를 되찾자 공동설립자인 제이미 클링글러는 여성이 밤에 뛰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이 광고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까지 말했는데요. 실제로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 여성 절반이 어둠 속을 혼자 걸으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대답했으며 한국과 달리 밤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는 여성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자전거를 탄 20대의 남성까지 공격을 받았으니까요. 삼성전자는 논란이 확산되자 사과하며 광고를 내리기에 이르렀는데요. 한국 누리꾼들은 우리나라는 가능한데 영국 치안이 안 좋은 걸 왜 광고를 비판하느냐? 치안 좀 강화해라. 삼성이 영국의 안전에 후한 점수를 준 것 같은데 정작 영국인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한 꼴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지화 전략을 잘못 세운 듯 유럽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광고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밤에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마저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영국인들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치안과 높은 시민의식을 칭찬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수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치안에 있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CNN의 간판 아나운서였던 앤서니 보데이는 특집 방송을 통해 한국의 먹거리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방송을 보면 한국의 밤거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가 횟집의 매운탕, 포장마차의 번데기탕, 먹자골목의 삼겹살 같은 대중적인 한국 음식을 체험했기 때문인데요.
이 방송을 본 미국인들은 그야말로 입을 떡 벌렸습니다. 밤에도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신기했지만 한국의 밤거리가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물며 학원과 주변에는 10시 이후에도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돌아다닐 정도니까요. 실제로 앤서니 보데인도 고깃집에서 만난 직장인들과 삼겹살에 소주를 기울이고 노래방까지 함께 가는 등 한국의 밤거리를 마음껏 활보했는데요. 미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긴 이 방송은 한국의 수준 높은 취향과 그렇지 못한 미국의 현실을 돌이켜보게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대도시에서도 10시 이후에 ATM 기계에서 돈을 찾거나 밤늦게 조깅을 하는 건 하면 안 될 행동으로 손꼽히니까요. 한국의 치안 수준에 외국인들이 놀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편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외국 유명 유튜버들도 한국의 이런 모습이 너무 신기한 나머지 여러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전 세계를 여행해본 한 유튜버는 200달러와 얼굴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넣은 지갑을 거리에 있는 벤치에 떨어뜨려 놓고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직함을 익히 알고 있던 그는 정말 강 크게도 지갑을 떨어뜨려 놓고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10분간 주변을 둘러보러 나섭니다. 1분, 2분,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3분이 경과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아서인지 지갑을 손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한 여성이 마스크를 고쳤으며 그 주변을 지나갔지만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 뒤에 걸어오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튜버는 지갑을 놓아둔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7분 만에 지갑을 주시하는 남성이 나타납니다. 패딩을 입은 한 남성이었는데요. 그는 지갑을 펼쳐 쓱 살펴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지갑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갑을 주워 가져가는 모양새였는데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던 유튜버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런 일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사회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도 역시 다른 나라와 같네요. 라며 실망 섞인 말을 중얼거리죠. 뒤를 몇 번 돌아보던 남자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인데요. 유튜버는 경악하며 이런 일은 한국에선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런데 잠시 후 유튜버는 상황이 자기 생각과 달랐다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갑을 들고 있는 남성은 주변에서 서성거리던 제 친구에게 지갑을 내보이며 이거 당신 지갑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지갑에 들어있던 신분증이 제 친구 거였거든요. 제 친구는 웃으면서 아, 제가 떨어뜨린 것 같네요. 라고 대답하며 지갑을 받아들었고요. 그러자 한국인 남성은 왜 지갑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요. 사회 실험을 하는 중이었고 남자가 지갑을 들고 가버리는 줄 알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유튜버는 여러분 보셨죠? 한국은 이렇게 안전한 나라입니다. 대부분 당신의 지갑을 건드리지도 않고 혹시나 누군가 지갑을 주워들어도 주인을 찾아주려고 애쓰는 게 한국인들이죠. 라고 덧붙였는데요. 한국의 치안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국내에서 자주 나오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